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에이브라임 링컨,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와 함께 미국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 중 한 명입니다. 어느 정도로 지지를 받냐면 미국 항공모함 이름에 쓰일 정도. 그는 10대 때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했는데 강가에서 안전요원 일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학생회 회장, 수영부 주장, 미식축구팀 주전, 육상부 주전 등을 동시에 맡아서 했습니다. 특히 안전요원 시절에는 6년간 총 77명의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말년에 알츠하이머로 기억이 희미해졌을 때도 당시 사람들을 구해냈다는 기억은 자랑스럽게 회고했다고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탁월한 외모로 영화 배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비중이 적은 배역을 맡았는데 그래도 워낙 잘생겨서 탑급 여배우들에게는 인기가 많았다고. 그의 아내 낸시 데이비스도 배우 출신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젤리빈 애호가입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 사후 유족들은 그의 빈소에 젤리빈 한 통을 놓아놓고 고인을 기리기도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유세를 하고 있는데 그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야유를 부리는 통에 연설 진행을 못하자 There are cities in Michigan. Oh, shut up. 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군필입니다. 아이오와 주방위군 예비역 입영으로 시작해서 소령으로 전역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복무하고 있었는데 실제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주로 국방부 선전 영화를 만드는 데 참여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출마할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패전과 경제 침체로 패배주의가 팽배했으며 미국의 국민들은 강인한 리더를 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이건 대통령은 정부 규모 축소, 세금 인하, 규제 완화, 경제 안정, 그리고 공산주의를 물리치겠다고 약속하며 지미 카터를 쉽게 물리쳤고 제4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취임 당시 그의 나이는 69세였습니다. 그는 취임한 지 겨우 69일 만에 저격당했습니다. 방탄차에 튕긴 총알에 맞아 천만다행이었지만 고령의 나이였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술대에서 레이건 대통령은 재치있는 농담을 해 의사들의 긴장을 풀어주었는데 그 농담은 여러분 모두 공화당원이어야 할 텐데요 였습니다. 그러자 한 의사는 대통령님 오늘은 저희 모두가 공화당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총을 쏜 범인은 존 힌클리 주니어였고 레이건을 쏜 이유는 어이없게도 배우 조디 포스터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직무를 맡을 당시 세 가지 원칙으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로운 시장과 작은 정부, 두 번째는 법과 원칙의 기강 확립, 세 번째는 힘에 기초한 평화였습니다. 당시 미국 경제는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었는데 레이건 대통령은 정부의 간섭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규제나 세금 같은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했습니다. 이것을 레이거노믹스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 일자리는 늘어났고 정부의 관료주의는 줄어들었으며 집권 초기 12%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대통령을 마칠 때는 5.5%로 안정되었습니다. 한편 그는 노조가 억지를 부리며 파업을 하면 강경하고 냉정하게 대응했는데 항공관제사협회의 대규모 파업에 대한 조치는 아직도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을 지지했던 항공관제사협회는 파업을 하면 레이건 대통령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해줄 것이라고 생각해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의 내용은 연봉 1만 달러 인상과 주당 노동시간 단축, 퇴직수당 인상이었습니다. 세 가지 요구안 중 연봉 인상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당시 관제사들의 평균 연봉의 50%를 더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0%, 20%도 아니고 50%는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났고 레이건 대통령은 파업에 대해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모두 해고될 것이고 재취업도 금지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관제사 노조는 비웃었는데 관제사 모두가 파업하면 미국 전역의 교통은 마비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약속된 48시간이 흐른 뒤 레이건 대통령은 초강력 조치를 취했고 무려 1만 천여 명의 관제사가 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항공기 운항에는 별 타격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역 공군 장병 및 예비역 그리고 은퇴한 관제사들을 투입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 레이건 대통령에게는 떼쓰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미국 노조의 힘은 약해졌습니다. 또한 레이건 대통령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련을 두고는 두 나라 간 평화의 공정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소련은 항상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방적인
태도만을 고집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두고 자주 사악한 제국이라고 말했고, 소련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군비 강화 정책을 실시해서 안 그래도 경제난에 허덕이던 소련을 군비 경쟁에 끌어들여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었고, 결국 소련의 제큰 일조를 하였습니다. Now let's set the record straight. There's no argument over the choice between peace and war. But there's only one guaranteed way you can have peace, and you can have it in the next second. Surrender. Admittedly, there's a risk in any course we follow other than this, but every lesson of history tells us that the greater risk lies in appeasement. And this is the specter our well-meaning liberal friends refuse to face, that their policy of accommodation is appeasement. And it gives no choice between peace and war, only between fight or surrender. If we continue to accommodate, continue to back and retreat, eventually we have to face the final demand, the ultimatum. And what then? When Nikita Khrushchev has told his people, he knows what our answer will be. He has told them that we're retreating under the pressure of the Cold War, and someday, when the time comes to deliver the final ultimatum, our surrender will be voluntary, because by that time, we will have been weakened from within spiritually, morally, and economically. He believes this because from our side he's heard voices pleading for peace at any price, or better read than dead, or as one commentator put it, he'd rather live on his knees than die on his feet. And therein lies the road to war, because those voices don't speak for the rest of us. You and I know and do not believe that life is so dear and peace so sweet as to be purchased at the price of chains and slavery. If nothing in life is worth dying for, when did this begin? Just in the face of this enemy? Or should Moses have told the children of Israel to live in slavery under the Pharaohs? Should Christ have refused the cross? Should the patriots at Concord Bridge have thrown down their guns and refused to fire the shot heard round the world? The martyrs of history were not fools. And our honored dead, who gave their lives to stop the advance of the Nazis, didn't die in vain. Where then is the road to peace? Well, it's a simple answer after all. You and I have the courage to say to our enemies, there is a price we will not pay. There is a point beyond which they must not advance.